말씀 마태복음 26장 66절 보시겠습니다. 66절. 26장 66절. 26장 66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떠든 자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예언하라고 하더라. 자 우선 거짓 증인들이 와서 그 거짓 증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이 유대인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사형에 해당한다. 그들이 대답할 말을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그랬어요. 자 우선 그 이 재판은 거짓 재판뿐만 아니라 불공평한 재판이에요. 어떠한 뭐 디펜스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밤에 몰래 하는 그런 엉터리 재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에게 그 모욕을 당하는 장면인데 67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또 어떤 자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랬어요.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예언하라고 하더라 했어요. 여기에는 지금 얼굴 가리고 눈을 가린다는 말이 없는데 마가복음하고 이제 누가복음 보면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65절 보세요. 그러니까 눈을 가려놓고 얼굴 가려놓고 이제 지네들이 치면서 누가 했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한마디로 네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언을 해봐라 이거야. 한마디로 놀고 앉아있는 거, 놀고 앉아있는 거. 마가복음 14장 65절. 여러분 한번 그 백보자 심판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와서 내 얼굴 한번 침 뱉어봐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무슨 짓을 다 해. 근데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마가복음 14장 64절부터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 그들은 모두 그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하더라. 그리고 몇 사람 죽게 침을 뱉기 시작하면서 또 주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말하기를 예언하라고 하며 종들도 그를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저 누가복음에서 이제 눈을 가렸다 그러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육신을 오셔가지고 이런 꼴을 당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꿔서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대항을. 근데 놀라운 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 인간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모욕이라고. 그렇죠? 이사야서 50장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류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걸 이겨나가신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자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내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시어 나로 피곤한 자의 때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게 하시며 그가 아침마다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도록 내 귀를 일깨워 주시는도다. 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 주셨기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였도다. 종으로 이제 복종한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귀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 종으로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했죠. 그다음에 6절에 보면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지금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거예요. 내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즉 미리 주님이 7,8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거죠. 근데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얼굴을 숨기지 않, 즉 그대로 이것을
견뎌내시는 그 이유는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하였으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아노라. 즉 주님이 거기에서 만약에 그 신성 주님의 신성을 발휘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죽일 수 있죠.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말 한마디로 다 죽여버릴 수 있다고. 근데 그걸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을 견뎌내심으로써 사탄을 결국에 이긴 거예요. 그걸 견뎌내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이긴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주님이 신성을 발휘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는 우리 인류는 희망이 없죠. 영생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뺨을 맞고 침을 뱉어맞고 그런 굴욕에 포기를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같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XX 나막 나오지 그냥. 하나님이 그거를 아무 말안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지는 거라고. 사탄은 약 올리겠죠? 그 악한 자들을 써가지고 약 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만약에 없앴돼가지고 막 그냥 일을 글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그냥 다 망가지는 거야. 그 예언에 그 수많은 예언들이 다 망가져 버린 거야. 한번 실수로,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블로업 됐다 봐. 여러분처럼 막 이름. 죄한 번도 안 지시고 태어나셔가지고 죄한 번도 안 지시고 사르셨는데 마지막 판에 다푹 터뜨려봐요. 그거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못 참지. 그래서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다투는 사탄이 싸움을 거는 거지 자꾸. 침을 뱉게 하고 뺨을 수염껏 뽑고 머리털 뽑고 막 그래서 침 뱉고 그쵸? 싸움 거는 거야 사탄이 자꾸 약 올리는 거라고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그쵸? 사탄하고 1대1로 한마디로 맞짱 붙는 거야 싸우시는 거라고 사탄은 없애시켜 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안 속는 거지. 그래? 더 해봐. 더 해봐. 그렇게 말하는 거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랴. 보라, 그들은 모두 옥처럼 낡아질 것이요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결국엔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탄이 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적인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죄인들에게 당할 수가 있을까? 그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분이 왜 그냥 다 죽여버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그 죄의 그 여러분들의 죽음, 죄, 사망 이런 모든 문제, 지옥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이것을 하신 거예요. 만약 그때 블로우업 되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없앴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죽여버리든가 뭐 어떻게 했든가 막 그럼 이런 거못 하시는 거지.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요. 그 악한 영적 존재, 사탄과 그 이하의 것들을 다 공개적으로 이긴 거야. 거기서 그 사건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거라고. 그래서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셨죠. 숨을 거두셨어. 다 이뤘다. 그 십자가, 그 매달린 그때, 그 6시간이라는, 마지막 3시간은 완전히 흑암으로 덮였죠. 그때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주님의 싸움이에요. 전투. 사탄과 악한 세력과의 전투였다고. 십자가 죽음을 포기하게 만들라 그랬겠죠. 십자가 죽음을 포기하고 뭐 완전히 그 성경에 나오는 예언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려고 그랬던 것이. 그걸 주님께서는 참고 결국에는 이기셨다 이거죠.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공개적으로 하셨죠. 공개적으로 영적 전쟁에 완전히 거기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때 만약에 없앴다가 좀 막 저거 됐으면 깨트렸으면 어떻게 됐? 그 이기지 못하는 거지.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런 것들을 다 쳐부실 수 없었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는 게 뭐 이 캐토릭 애들이 십자가 들고 막 이렇게 귀신 쫓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십자가에서 그것을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 그 사탄을 이겼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포기했으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환 끝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단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십자가를 포기 안 하시고 그 고난과 박해를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싸움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탄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적, 사탄이 공격할 때 대적은 하지만 예, 주님처럼 이런 식으로 그 사탄을 너무 여러분들이 자기가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처럼 사탄을 우습게 보고 그러다가 당하는 거예요. 사탄에 당한 자들 많아요. 그 유명한 목사들 중에 마틴 루터니 빌리 선데이 이런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막 공개적으로 사탄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친다고. 예, 빌리 선데이 같은 그 유명한 부흥사가 그 자식들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갔다고. 그러니까 사탄은 주요 인물이야. 여러분들이 함부로 그렇게 가볍게 대적하고 이럴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사탄을 무서워하란 말은 아니고 사탄을 괜히 여러분이 가볍게 보고 김기동이처럼 막 쌍욕하면서 막 그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막 XX 뭐 이러면서 그런 자들은 사탄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를 가지고 사탄을 대적해야 돼. 그렇게 가볍게 그냥 까불다간 당한다고. 여러분 100%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면에서는 희생을 당하게 돼 있어. 사탄한테. 그걸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100% 대적을 한 거지 사탄을. 완전 1대1로 그래? 더 덤벼봐. 더 덤벼봐. 이런 식으로. 그 이유는 우리의 죄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율법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67절 다시 그때 그들이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또 어떤 자는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예언하라고 하더라. 눈 감기고 조롱한 69절 그때 베드로가 관저 바깥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더라.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이제 보내죠 소녀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국에는 그 주의하지 않은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깨어 있지 않고 육신만 믿어 가지고 그 죄를 짓는 장면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자기의 그 주를 부인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탄이 그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안 당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칼을 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되지. 뭐 이런 아이죠. 누구 와. 우리 주를 니네가 데려가지 못해. 내가 있는 한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육신을 신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부인했겠어요? 아니죠. mixed feeling일 거라고. 엄청 업셋됐을 거라고. 주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데 왜 주님이 그걸 막느냐 이거. 칼을 사라 그래서 칼을 가지고 왔는데 왜 귀를 잘랐는데 못 잡아가게 내가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주님이 왜 막고 귀를 고쳐주냐. 이런 그런 아이디어에서 지금 이걸 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주님이 너 사탄아 그러잖아요.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탄, 사탄. 사탄 짓 하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건 다 사탄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예언된 거야. 그건. 주님의 십자가 가야 돼. 근데 베드로가 뭔데 그걸 막으려고 그래. 사탄 짓 하는 거지. 십자가 안 가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은 성경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창피당하죠. 그 소녀한테. 당신도 갈릴 사람 예수 함께서 거짓말하게 된. 그러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거짓말.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없앴다면 거짓말한다고. 궁지에 몰리면 거짓말해. 지금 겁나서 거짓말하는 것보다 지금 없앴다고 그냥 막 혼동된 상태야. 자, 마가복음 14장. 아까 마가복음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그래서 뭐 베드로가 뭐 겁이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정도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이그노 무시해버리면 이렇게 당하는 거야. 사탄한테. 그걸 알아야지.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어요. 목숨을 걸고 사랑했다고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 70절에 그가 다시 그 말을 부인하니라 했어요. 67절부터 보죠. 67절 베드로가 불쬐는 것을 보고 그를 주시하더니 말하기를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겠노라고 하며 현관 쪽으로 나갔는데 닭이 울더라. 또 한 여종이 그를 다시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기를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라고 하니 그가 다시 그 말을 부인하니라. 두 번째 부인. 잠시 후에 다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라. 너는 갈릴 사람이니 너희 말투가 그와 같으니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너 말투가 그렇대. 말투가. 갈릴리 사투리 쓰지 않냐? 나 아니다. 오리발 내미는 거 오리발. 예? 오리발.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거야, 인간은. 인간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앞에서 거짓말 한다. 그래서 말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여기서 이제 지역적인 그 말투를 얘기하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바이블 빌리버들하고 있으면 바이블 빌리버 같이 말투가 바뀌죠. 예수님과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담대해지고 예수님 같이 이렇게 말투가 나오는 거죠. 여기 갈릴리 사람 그 여러분들 우리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도 사투리들이 엄청 많죠. 그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안다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미국 크죠? 여러분들 백인들 그 우리 백인 목사들 친구들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백인들끼리 알아요. 너 뉴욕에서 왔지? 너 조지아에서 왔지? 다 안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뭐 뉴욕하고 뭐 캘리포니아 뭐 다 알아. 보스턴 또 틀려. 그런 식으로 어디서 왔는지 그 말투에서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71절에 그러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렇죠?
세 번째는 완전히 그냥 저주하고 맹세. 그때 닭이 두 번째 울더라.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의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울더라. 얼마나 처참했겠어. 그렇게 사랑해.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머리에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열정이 많아도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들을 할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목사들이 지네 딴에는 다 말씀대로 한다고 생각할 거라고. 근데 교리가 막 사탄의 교리, 막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가지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가르쳐 버리니까 완전히 사탄의 종들이 돼 가지고 사람들 지옥 보내고 있죠. 구원론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근데 그 자들은 집단에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다고. 물론 거짓 목사들도 많지만 그 사이비들도 많고 그냥 할일 없으니까 목사 된 자들도 수두룩하겠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지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하는 자들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성경을 모르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왜? 더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열성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마음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베드로의 이 사탄 당하는 걸 보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주님과 제자로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같이 공유한 제자가 사탄한테 당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사탄이 여러분 갖고 노는 거 우습지. 그래서 깨어있어요. 깨어있으면 안 당한다. 깨어있지 않을 때 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관저 바깥에 앉아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여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며 현관 쪽으로 가니 또 다른 한 여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자 그가 다시 맹세하여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여러분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 이 세상이 신용이 없어져서 그러지만 그런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요. 맹세한다. 그냥 예스 아니면 노지. 무슨 내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그 사람을 안 믿으면 맹세해야지만 믿어? 그러니까 그렇게 신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맹세하며 부인한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성경을 두고 맹세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73절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한패라. 내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니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자 곧 닭이 울더라. 주님께서 그랬죠. 그 닭이 운대는 것은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깨달은 거지. 아, 주님이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 그 말이 깨어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말안한게 아니야. 말을 해 주셨다고. 요한복음 18장도 보세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지 않으면 당하는 거야, 그냥. 주님이 네가 이렇게 된다.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한다. 다 얘기해 주신 거야. 근데도 당하잖아. 그쵸?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그러자 안나스가 줄을 묶은 채로 대제사장 카야파에게 보내느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그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고 하니 그가 부인하며 말하기를 난 아니다 아니라고 하더라.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자의 친척이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와 함께 동산에 있는 너를 보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라. 그렇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도 거짓말을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해. 그 다음에. 그렇죠? 그 정도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 야, 내가 동산에서 네가 귀 잘라내 내가 친척인데 네가 내가 옆에 있었는데 너 걔 아니냐? 아니라 이게 저주하면서 컬스하면서 XX하면서 아니라 이게 그렇게 사람이 망가지는 깨어있지 않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니 즉시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워닝이 있어서 첫째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깨달았죠. 그래서 닭이 설교를 하죠. 닭이 설교한 거야. 그래서 베프티스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치킨이야. 프라이 치킨. 닭이 울기 전에 다 잡아먹자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닭에게 찔림을 받아. 닭이 우니까 찔림을 받는 거야. 그래서 잡아 죽여야 돼. 스티브 코골 목사가 엄청 닭을 좋아해. 하여간 뭐 고기 다른 거 안 먹어. 치킨 365일 먹어도 괜찮아. 닭이 울기 전에 그 닭이 한번 찔림을 주죠.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하신 걸 기억한 두 번째 찔림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이 쳐다볼 때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그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 비통하게 나가서 운다고. 비통하게 사탄한테 당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60절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 이 사람아 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느라고 하고 아직 말하고 있는데 곧 닭이 울더라.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봐요. 거기다 플러스 주님이 쳐다봐요. 그 생각해봐요. 딱 거짓말하고 닭이 깨끗한 건데 주님이 딱 쳐다봐. 그래서 베드로가 비통하게 나가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겠어. 그래서 주께서 돌아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당하지 말고 당하기 전에 정신 차리라 이거지. 당하기 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비통하게 나가서 울지 않지. 자, 27장. 마태복음 27장 1절. 지금 그 장면이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렇게 이런 심정일 수가 있다. 주님께서 딱 쳐다보면 비통하게 울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때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가? 내가 왜 그때 이랬던가? 그때는 늦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야. 그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기서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때는 늦지. 그 전에 여러분이 잘해야 된다. 27장 1절 아침이 되니 모든 선임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하여 은언하고 주를 결박한 후에 끌고 가서 총독 폰티오 빌라도에게 넘겨주더라. 지금 지네들이 죽이지 않고 그 폰티오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죽이라 이거죠. 이거 수요일날 아침이에요. 6시에서 9시 사이. 이제 밤새도록 신문하 밤새도록 그러고 이제 아침에 거기 데려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장면이에요. 즉, 그 수요일 날 주님께서 죽으시죠. 그 다음에 장사 되신다고. 수요일 날 저녁, 이제 목요일 날 6시, 수요일 날 저녁 6시가 이제 목요일이 시작되는 거라. 목요일 날.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이렇게 아침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가시는 거지. 3절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개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고 하더라. 자,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주님의 제자였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였고 그 다음에 나가서 사역도 하고 막 기적과 막 이적도 행하고 그 다음에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후회도 하고 리펜트. 진정한 리펜트는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리펜트하고 그 성현적인 리펜트하고 그냥 구원받지 못하는 리펜트 그거가 틀려요. 고린도 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정의를 위해서 자살하고 뭐 제가 뭐 죄의 찔림을 받고 자살하고 이런 그 소망이 있는 것 같죠. 그 소망이 없어요. 그건 진정한 리펜이 아니에요. 진정한 리펜은 주님한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진정한 리펜이지. 고린도 후서 7장. 7장 9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7장 9절.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그래서 책망을 하면 거기에서 깨닫고 회개를 해야 돼.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목적은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고 세상의 슬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 케이스는 무죄한 피를 흘린 데 대한 그런 죄책감, 그런 거에 죄책감에 걸려서 자기가 자살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자살하죠.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게 진정한 회개라고. 근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그 앞부분을 하는데 순수하지 못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 구원도 못 받고 그냥 생을 마감해.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한국엔 특히 많아. 한국에 뭐 죄짓다 걸리면 대통령서부터 장관, 뭐 사업가, 재벌 다 그냥 자살하는. 그 사람들 이 구절 하나만 알아도 내가 이런 슬픔은 이거는 진정한 슬픔이 아니구나. 세상의 슬픔이고 이건 사망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좋지. 근데 그렇게 깨닫나? 이 구절들을 알 수가 없지, 그 사람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걸로 다들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뭐 죄책감에 뭐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한 것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대부분이 지 죄진 거 그게 남들한테 공개해서 탄로 나니까 창피해서 죽는 거야. 그게 대부분이야.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가 자결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무라이 정신 뭐 그러죠? 사무라이 정신 그럴듯한 것 같지, 인간이 보기엔. 성경적으로 볼땐 그거는 별별이 없는 거야.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죄사함을 받아야지. 그래서 구원이 없는 회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고 회개한 것처럼 뭐 보이고 사람들에게 그다음에 되돌려주고 여기서 자기가 돈 받은 것도 되돌려주잖아 지금. 죄 대가. 4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을 하고 협정을 맺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아무 도움도 못 받아. 인간들은 다 자기 살 궁리만 하기 때문에 세상에 협력과 동맹은 아무 사용 없어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일을 도모해 가지고 실패하면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살궁리만 찾는 거예요. 히틀러가 정권을 패배해가지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된줄 알아요? 히틀러는 자기 참모들하고 독일을 브레임했고 그 참모들은 히틀러 브레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니까. 같이 그렇게 큰 짓을 해놓고 서로 오리발 내미는 거야. 니네 때문에 실패했다. 너 때문에 그랬다. 뭐 히틀러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돼. 이게 인간들의 진짜 회개가 아니지. 변명만 하려고 그래. 그게 인간의 모습.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자들이. 이건 무슨 상관이야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우리랑 상관없어. 유다가 그 정보를 주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니네가 이렇게 하고 죽여라 할때 얼마나 그냥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막 얼마나 친절하게 돼 있겠어. 나중에 이제 유다가 찾아가니까 그 일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하라.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 사탄한테 이렇게 당하는 사탄이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신을 70년 섬기다가 이렇게 지옥에 왔습니다.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해라. 사탄한테 속은 목사들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똑같이. 그때 후회해봐야 지옥에서 뭐 어떡하겠어요? 사탄이 뭐 칭찬해주겠어요? 네가 당해라. 나도 지금 뜨거워 죽겠는데 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5절, 그러자 그가 은전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 선임 제사장들이 그 은전을 거두며 말하기를, 이 돈은 핏값이므로 금고에 넣는 것이 합당치 않도다. 이거 웃기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을 죽여놓고, 이게 핏값이므로 금고에 넣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아주 위선자들이지.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죽여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자청하는 자들이 있다고. 응?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을 거부하면서 킹제임 성경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사들이 수두룩해. 그 자들이 위선자들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거절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자들하고 똑같은 자들이 지금 한국 목사들하고. 7절 그들이 의논한 후에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그는 타국인들을 위한 묘지로 쓰려 함이라.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그러므로 그 밭을 오늘까지 피밭이라 부르더라. 그래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은 30개로 정한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이 정한 그 가격을 가지고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토기장의 밭값으로 치렀도다라고 하신 것이죠. 여기서 그 목매달아 죽죠.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목매달아서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가 터져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거기에 엄청난 지진이 나요.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는 거예요. 18절, 사도행전 1장 18절. 그런데 이자가 실로 불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그쵸? 은 30개. 그의 곤두박이로 떨어져서 몸의 중간이 터져 그의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나왔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27장 5절, 6절, 7절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27장 51절에 보면 지진이 크게 난다고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그쵸?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때 아마 유다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피밭이라고 부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 예언에 대한 성취. 여기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 그랬다고요. 근데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것이 그대로 똑같이 은 30전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그랬더니 이게 성경에 모순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모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원래 스가랴서 11장의 예언이야. 스가랴서 보세요. 스가랴서 11장.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스가랴서 11장에 있는 말 그대로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았네. 그렇죠? 이거라고 지금 이 사건이. 이게 이 종의 값이야. 그 종을 사는데 여종 특히 여종 사는데 은 30개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더라. 그러고 나서 내가 나의 다른 막대 곧 결합을 둘러 꺾었으니 이는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이게 지금 문맥상에 이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적그리스도 유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들을 취하라.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이니 그가 멸망한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찐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의 굽을 산산이 찢으리라.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어요. 아이를 아이를 셔플해 우상 목자 우상 목자 아이를 뭐예요? 우상 이게 적그리스도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게 하지 말라고. 적그리스도 지금 정확하게 이 유다의 정체를 얘기해 주고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이마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죽었다가 살아나죠? 자, 그래서 이 구절에 의하면 스가랴서 11장 12절에 13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27장. 그래서 예레미야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은 성경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언제 예레미야에 썼다 그랬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라 그랬지.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한 것은 스가랴서에 쓸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게 아니야. 스가랴서에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전해진 게 거기에 써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그러는데 단지 예레미야에서 정확하게 그 절을 그대로 안쓴 거지. 예레미야가 말안 했다는 말이 어딨어? 그 프로브 어떻게 지네들이? 그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어요? 아니지. 그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오류를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스가랴서 11장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야, 모순이. 그래서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킹제임 성경의 오류를 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들은 모순이 있고 뭐 500군데가 틀리다. 그래가지고 말한 게 500군데야. 성경에 500군데가 모순이 있다. 그 무식한 자들이 500개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500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인간의 두뇌에 속지 말라고요. 그 자들은 지네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오류가 있다고. 내가 더 똑똑하다. 그 무식한 거라고요. 자, 마태복음 27장.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에? 고래가 요나 뱃속에 들어갔다. 그럼 다 믿는 거야. 그쵸? 그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야. 성경에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고, 고래가 요나 뱃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써 있으면 아멘 하면 돼. 이유는 모르지만. 그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걸 이성적으로 그 돌대가리 가지고 따져가지고, 어떻게 고래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요나 뱃속에 고래 들어갔나 찾아보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거는 토자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갔을 때는 그냥 나는 수두피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그냥. 왜 이게 모순처럼 보입니까? 내가 현명하지 못해서 그렇군요.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럼 간단해. 자, 마태복음 27장. 10절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토기장의 밥값으로 치렀도다라고 하신 것이라.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빌라도죠. 총독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라고 하시고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셨으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더라. 즉 주님께서는 진리를 찾지 않는 자들이 물어볼 때는 대답조차 안 하세요.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 들으면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짓 목사들한테 22년 얘기했으면 됐어.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 자들의 잘못을 폭로하면 되는 거야. 내가 그 거짓 목사들 따라다니면서 할 시간도 없지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즉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은 그거는 아무리 여러분이 얘기를 해준다 하든 그 사람들이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령할 때 지혜로워야 돼. 구령할 때그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진리를 찾는가를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카인이 아내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넌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거는 진리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질문이라고. 그런 걸 해야지. 거기에 매달려고 카인에 대해서 또 10시간 설명해줘. 목이 다 쉬고 나중에. 그쵸? 그 다음에는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소비할 필요 없어. 그 10시간에 나가가지고 다른 데서 전도지 만개 돌릴 수 있겠다. 자,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 주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세요. 이사야서 53장 그 예언의 성취죠. 이사야서 53장. 우리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답을 해줘요. 그렇다고 답을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렇게 진리를 찾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분별을 하라 이거야. 아, 저 사람은 내가 10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얘기해줘도 가능이 없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지혜롭게 저걸 하라고요. 괜히 끌려다니지 말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주죠, 처음에는. 근데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 아, 이 사람은 이거 헛소리 하는 사람이구나.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언의 모든 것들을 몇백 년 전에 하신 모든 것들을 죽는 순간까지 다 성취하시고 가세요. 예, 그 놀라운 방법이라고 이게 인간들을 모두 다 깨뜨려 볼수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야. 그 상황과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자. 우리 인간들은 할 수가 없죠. 5분 뒤에 일도 잘 모른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벌써 누가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다 아시니까 그 상황을 모든 것을 다 구약에 예언한 거대로 끌고 나가시고 죽으실 때까지 다 마치 임무를 마치신다고. 하나도 어김없이. 마태복음 27장 13절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에 대하여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고 하나 주께서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기더라. 그렇죠. 다른 사람 같으면 죽어라고 변명했을 거예요. 죽어라고 변명하고 뭐저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15절 명절이면 총독이 백성들이 원하는 제수 한 명을 놓아두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때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더라. 바라바 요한복음 18장 40절 요한복음 18장 40절 이게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라바라는 그런 사악한 자를 놓아주래 오히려. 요한복음 18장 39절에 보면 그러나 유월절이면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너희와의 관례인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고 하니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니라. 그런데 바라바는 뭐예요? 강도예요, 강도. 오히려 강도를 놓아주라 이게.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라 이게. 누가복음 23장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18절. 18절 그러자 그들이 일체가 되어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을 처단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하니 그는 그 성읍에서 난동을 부리고 살인으로 인하여 왜? 감옥에 갇힌 살인자야. 살인자에다 강도에다 난동자. 근데 살인자는 그냥 풀어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바라바의 그 당시의 그 심정이 정확하게 우리의 심정이어야 돼. 그쵸? 바라바가 그때 풀어줬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끌려가서 십자가에, 자기가 오늘 십자가에서 죽는 날인데, 갑자기 아침에 풀어주래. 와가지고. 집행관이, 너 나가.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모습이라고. 알아? 구원받았을 때 바라바의 심정이 거라고. 그렇게 죄사함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